애상.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갓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봤다고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사장님께서 "아, 여자네? 라고 말하며 야간에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랍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두 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 열심히 하겠다,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었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밤 12시에서 가끔 정말 늦을 땐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하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날,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래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합니다. 밤 12시쯤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시작했는데,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하기도 했고, 노래방 기계에 노래를 잔뜩 예약하며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쿨의 애상이라는 곡이 나오고 있었고 신나게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이 걸린 듯 튕기더랍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더랍니다. 그래서 밀대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안에 못 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일단 알겠으니까 문 잠그지 말고 집에 일단 가봐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 잡담을 하면서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방에 가장 큰 룸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더랍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만취가 된 듯 비틀비틀 거리던 그녀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더랍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자위가 없이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었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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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